자,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왜 전기차를 만드는 걸까요?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테슬라는 어떻게 해서 흑자 회사가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지난 영상이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댓글에서처럼 수소차는 미래가 없다란 주장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행사에 참가한 패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구투제로 전시회는 아우디 폭스바겐 뿐만이 아니라 그린피스, 한국자동차공학회, 녹색전환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겁니다. 이번 행사의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운송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입니다. 5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 경희대 김상욱 교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올랐다. 지구 온도 1도를 순전히 핵폭탄만으로 올리려면은 200년 동안 1초에 4개씩 터트려야만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고투제로에 참가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도 했기 때문이죠. 티핑 포인트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예측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구 온도에서 티핑 포인트는 산업혁명 기준으로 2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2도가 오르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돼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되돌릴 수 있는, 노력해서 다시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을 1.5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도에서 완전히 멈추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건 0.4도. 얼핏 보면 꽤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구 온난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도만 올라도 벌써부터 폭염 등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1.5도, 2도가 올랐을 때는 상상이 안 가네요. 진짜로 말 그대로 재앙인 거죠.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95개국은 이 협약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자, 모든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자동차 회사에서는 왜 전기차를 만들까요? 테슬라는 어떻게 흑자 회사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려면은 지구 생태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대 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업이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당장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 정부는 다양한 협약을 맺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의 경우 올해부터 신차의 대당 평균 CO2 배출량이 95g/km 이상이 되면은 1g을 초과할 때마다 95유로의 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초과 그람수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95유로가 전체 벌금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시나요? 독일의 GT 도이체 자이퉁이 공개한 PA 컨설팅 그룹의 예측을 보면은 폭스바겐은 5조 8,552억, 스텔란티스는 4조 6,637억, 다임러는 1조 2,961억, 현대기아차는 1조 361억, BMW는 9,802억.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탄소 크레딧,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각 자동차 회사의 신차 판매량에 따라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주는 건데요. 이 권리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게 배출하는 회사는 많이 배출하는 회사의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서는 적게 배출하는 회사에게 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바로 이 탄소 배출권 덕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이걸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번 것입니다. 2020년 테슬라의 순이익은 약 7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8천
8천억 원이었는데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낸 수익이 무려 16억 달러,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팔지 못했다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테슬라에게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산 회사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잉이 합쳐진 스텔란티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죽어라 하고 전기차를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내연기관을 팔아서 번 돈을 모두 벌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이런 행사를 열었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스바겐 그룹은 지금 상태라면 유럽에서만 5조 8,552억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일단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 따르면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4%는 운송 부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도, 항공, 해양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12개의 산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CO2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약 3억 6천만 톤, 전 세계 배출량의 2%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용차가 1%, 승용차가 1%고요. 혹시 에게 겨우 2%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2%면은 영국 전체에서 배출한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세계 10위의 CO2 배출국이고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더 탄소 중립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크게 3단계로 CO2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단계에서는 15%, 주행 단계에서는 79%, 재활용 등 기타 부분에서는 6% 이런 식으로요. 공급 단계에서의 15% 는 저탄소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는 이미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이 되는 등 작년 기준으로 16개 공장 중 11곳을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 가동한다고 하네요. 이토론이 생산되는 아우디 브뤼셀 공장은 탄소 중립 공장으로도 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 친환경 공장을 늘려서 2025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CO2가 있겠죠. 폭스바겐 그룹은 이렇게 나오는 CO2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하네요. 주행 단계에서 줄여야 할 79%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 이룬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350억 유로, 약 48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에는 30종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하면은 디젤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별로 많이 안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전기차를 팔았더라고요. 2019년 7만 3천 대 수준이었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는 24만 대로 3배나 늘었는데요. 이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11%, 전체 순위 2위라고 합니다. 뭐 2025년까지 300만 대, 점유율 20%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까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합쳐서 총 8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디는 이미 출시된 이트론뿐 아니라 이트론 스포트 이트론 GT 등을, 폭스바겐은 ID3와 ID4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에는 ID3뿐만이 아니라 MLB, 에보 플랫폼, MEB 플랫폼 등이 국내 최초로 전시가 됐습니다. 6월 13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현재 폭스바겐 그룹은 총 4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GT 등에 적용되는 J1 플랫폼, 이트론과 이트론 스포트백 등에 적용되는 MLB 에보 플랫폼, ID3와 ID4에 적용되는 MEB 플랫폼,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PPE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이 무서운 겁니다. 총 4개의 모듈형 플랫폼을 통해서 12개 브랜드의 다양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비용과 효율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게다가 자회사인 엘리를 통해 풍력과 수력,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구입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도 했다네요. 전기차 시대에도 1등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론 가능성도 높고요. 마지막 6%는 재활용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싼 핵심 부품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 다 쓴 배터리 처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저도 무척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르네 코네베아그 사장은 배터리를 90% 이상 재활용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10년 정도라고 봤을 때 2030년이 되면
회사는 그동안 판매된 수많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요. 두 가지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완충이 불가능한 배터리는 다른 용도의 저장용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는 분해 후 원료를 추출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잘츠기터에 위치한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올해 1월 시범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1500톤에 달하는 3600개의 배터리 시스템을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며 들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의 내연기관 차들을 모두 친환경 차로 대체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수소차보다 전기차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핸드폰처럼 한꺼번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차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에서 싹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차가 나오고 소비자들이 그 전기차를 산다면,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자원은 전기차를 보급하고 인프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가솔린과 LPG처럼 중복 투자가 어렵잖아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급속 충전소 뿐만이 아니라 완속 충전기도 집집마다 쫙쫙 깔릴 텐데 말이에요. 물론 전기차도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달려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해답을 찾아내야겠죠. 수소화 사회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50년 뒤, 10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리고 당분간은 전기차 시대가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승용차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대형 상용차나 철도, 항공, 해양, 선박 등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수소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트랙이 될 수도 있겠고요. 디젤 게이트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이렇게 앞장서서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점은 그래도 칭찬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 모든 게 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과거 때문에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렇게 친환경 차로 선언을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응원을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